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송중애 전영민입니다. 오늘은 찌 낚시를 재배를 좀 해봤습니다. 낚싯대부터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릴게요. 낚싯대는 영팔대입니다. 영팔대인데 지금 요 손잡이 있는데 보면은 요 손잡이 요 마지막 대 이대 보면은 엄청나게 갈지에 막 아기 손가락 정도 그 정도 굵게 빼야 안 되는데 자, 이 영팔대입니다. 그리고 닐은 2500번 닐입니다. 닐은 2500번 닐에 원줄 자체는 지금 2호줄을 감아놨습니다. 자, 채비 해낸 것을 여러분께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연사 매듭이부터 여러분들과 제가 차이점이 날 거예요. 연사 매듭이가 자, 연사 매듭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연사 매듭이 아래으로 한 가닥씩 아니지에 두 가닥씩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는 지금 두 가닥씩 이렇게 돼가 있는데 이게 한 곱풀 갖고 두 곱풀로 이렇게 돌려서 그렸습니다. 이거 두 곱풀로 해서 돌려서 그래요. 그런데 이게 한 곱풀로 하다가 보면은 이거 한 곱풀로 하다가 보면은 많이 움직거립니다. 낚시 한몇번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자체가 수심 체크를 하고 이래야 한다 할때 이거를 자주 이거를 손을 좀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한 번에 끝내고 나면은 첫 번에 한번딱 끝내고 나면은 여기는 손이 잘안 갑니다. 손이 잘안 가고 요거 자체를 그대로 서게 됩니다. 그러면 그한 곱을 자체 내에는 이게 실이 자꾸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이 벌어지게 되어 있는 거, 그거를 제가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거 두 곱풀로 맨 겁니다. 저도 이두 곱풀로 매도 벌어집니다. 늘어지게. 그런데 다른 사람들 한 곱풀로 해서 낚시를 다녀온다 이러면은 그거는 한 서너 번 하면은 잘 풀리지만은 요거는 그대로 잘안 풀립니다. 그러나 내가 이거를 사용할 때 사용하고 낚시 한세분 정도 갔다 나오게 되면은 이거를 색으로 갈아 봅니다. 사전에 방지를 하죠. 실는 뭐 얼마 안 줘도 상관이에요. 또 이제 밑에 채비를 다 설명 좀 하겠습니다. 자, 밑에 반달 구슬에 내려왔습니다. 반달 구슬 여기 있습니다. 자, 반달 구슬 여기 있습니다. 다음에 G 홀드가 내려갑니다. 그 G 홀드에 지금 막대지를 걸어놨습니다. 자, 다음에 G 몸청 고무가 있습니다. 자, G 몸청 고무에다가 G를 내려봤습니다. 자, 내려보고 자, G 찌톱에 보면은 이거 공간이 찌톱하고 지금 저는 이거 자체가 여러분들께 설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지금 여기 한 100이 안 됩니다. 찌톱 끝에서 송간 수중하고 약100 이상만 좀 떠가 주세요. 제일 좋습니다. 100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 채, V 고무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V 고무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린다 하면은, 자, 여러분들 단지 보십시오. 이 V 고무를 순간 수중 넣고 나서 이 V 고무를 넣습니다. 그러고 여기에다가 지금 맨돌이에다가 여러분들 그 저거, 낚싯줄을 매겠죠. 낚싯줄을 매면은 그러면은 낚싯줄 매놔놓고 자투리를 자르기 전에 이거를 먼저 그 부위 고무 속으로 자투리를 넣고 난 뒤에 요 꽈배기 같이 이렇게 꼬인 이 자리를 철사 있는 그 부분 한 칸만 내려주세요. 한 칸만 내려주시면은
참 좋습니다. 이글리 먹었을 때 여기에서 원줄 매놨는데 여기에서 잘 터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물이 단계로 끊어주게 되죠. 짜투리를. 이 부위고무 나완 쪽으로, 이 새의 나완 쪽으로. 그렇게 저는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채비 사용 설명은 끝났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 한 가지를 좀 부탁 좀 할게요. 제가, 낚시를 나가다니다가 이래 본다 하면은, 저는 여러분들께 정보를 주기 위해서, 낚시터를 소개를 하기 위해서, 제가 낚시 다닙니다. 방송에 들어가 있는 것, 어디, 타방송에 어디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낚시 좀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일반인입니다. 일반인인데, 저 낚시터 가가지고, 저만의 알고 있는, 이런 포인트를, 이런 포인트가 있구나. 그런 포인트를 여러분들께 정보를 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고맙지요. 그리고 한 가지는 또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낚시 나가 가지고 보면은 큰 고기를 잡든 작은 고기를 잡든 내장을 갖다가 그 개파에 버리고 가시는데,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내장하고 머리하고 뼈하고 이런 거는 그 물에 던지 이렇게 되면 개들이 와서 다 주워 먹습니다. 그 개들이 다 먹어요. 바다를 깨끗하게 만들죠. 개들이.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고기를 잡아서 그대로 갯바위에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예 그 고기를 안 가져가시려고 한다면은 생각을 좀 달리 좀 생각을 해가지고 그 고기를 차라리 방류를 시켜주십시오. 갯바위에 가보면은 빼다가 말라가지고 진짜 좀 아니다 하는 그런 자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낚시 나가가지고 여러분들께 좋은 포인트, 어느 포인트다, 어떤 포인트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정보를 주는 사람이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도 또 좋은 영상을 여러분들께 올려줄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까지 하신다고 한다면은, 저 역시는 이렇게 정보를 좀 하기 싫은 단계, 그는 좀 마음이 자꾸 가지려고 그렇게 생각이 들리더라고요. 아이고, 이야기 해 나왔는데, 여러분들, 원투 포인트, 원투 포인트, 찌낚시면 찌낚시 포인트.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앞으로 이 영상뿐이 아니고 영상이 좀 많이 올라갈 텐데, 전유동 낚시다든지, 반유동 낚시다든지, 제가 앞으로 자주 올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발 그 낚싯대에 가시게 되면 제발 그 생선을 해를 떠먹고 나면은 뼈 같은 거는 물에 좀 던져 놓으면은 그 개들이 와서 다 잡아먹게 되고, 그리고 고기도 좀 내밀지 말고 그대로 살려주고 방류를 해 주십시오. 우리 사람의 자연을 보호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그래 좀 해주실 줄 알고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그림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